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은 사냥꾼과 아내의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사냥꾼과 아내.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아게이라는 사냥꾼이 살았습니다. 아게이에게는 매우 아름답고 착한 마리아 크라사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어느 날 마인이라는 왕이 숲속으로 사냥을 하러 왔습니다. 그 왕은 사냥꾼 아게이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오두막 앞 계단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마리아 크라샤를 발견하였습니다. 왕은 지금까지 이렇게 예쁘고 천사 같은 여인을 본 적이 없었어요. 여인의 머리카락은 금빛으로 찬란했고 눈동자는 푸른 하늘과도 같은 짙은 푸른색이었습니다. 왕은 마리아 크라샤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어요. 너는 누구냐? 여기서 혼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리아 크라샤가 고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은 마리아 크라샤의 아름다움에 취해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의 남편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너처럼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으니 말이다. 왕은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궁전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왕은 나란 일을 돌보는 것조차 잊고 멍하니 앉아 오직 낮에 만난 마리아 크라사만 생각했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너무도 보고 싶구나. 그녀가 내 아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어. 그래, 그녀와 결혼을 하자. 그녀는 단지 평범한 사냥꾼의 아내일 뿐이야. 그리고 나는 이 나라의 왕이지. 왕은 날이 밝자마자 총리를 불러들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냥꾼의 아내란 말일세. 위대하신 왕이시여, 그 사냥꾼을 멀리 보내버리십시오. 어디로 보내면 좋겠느냐? 그리고 무슨 이유를 달아 보낸단 말이냐?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총리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왕은 당장 사냥꾼을 궁전으로 불러들였어요. 사냥꾼 아게이는 듣거라. 너는 빨리 떠날 차비를 하여라. 자비로우신 왕이시여, 저에게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사냥꾼 아게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왕은 사냥꾼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에헴,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자비로우신 왕이시여, 저에게 도대체 어디로 가서 무엇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십니까? 왕은 사냥꾼 아게이의 말을 듣지도 않고 손을 들어 단호하게 명령했어요. 만약에 네가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당장에 너의 목을 베어버리겠다. 사냥꾼 아게이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슬프게 울면서 아내 마리아 크라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게이의 사랑스럽고 착한 아내 마리아 크라사는 남편을 위로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게는 페야 말리루사 수녀님이 선물로 주신 귀한 진주 구슬이 있어요. 말리루사 수녀님이 구슬을 주시면서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이 진주 구슬을 만지면서 말리루사를 세 번 외치라고 하셨어요.
마리아 크라사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진주 구슬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진주 구슬을 만지며 소녀님이 가르쳐준 대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지요. 말리로사, 말리로사, 말리로사. 갑자기 진주 구슬이 땅에 툭 떨어졌습니다. 진주 구슬은 점점 커지더니 커다란 투명 구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구슬은 마치 따라오라는 듯이 대굴대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게이, 저 구슬을 따라가 보세요. 구슬이 당신에게 길을 안내해 줄 거예요. 아게이는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투명한 구슬을 따라갔습니다. 구슬은 숲을 지나 오솔길을 따라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갔습니다. 구슬은 들판을 지나 강을 건너 쉬지 않고 굴러갔지요. 아게이는 지치기 시작했지만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 크라사를 위해 끝까지 구슬을 놓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구슬은 높은 산을 넘어 이상한 계곡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슬을 놓쳐버린 아게이는 당황했어요.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주위를 살펴보니 계곡 사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지 뭐예요? 옳지, 이 구멍으로 구슬이 떨어진 거구나. 혹시 이곳에 페야 말리로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구슬이 저절로 여기까지 굴러온 것인지도 몰라. 아게이는 호기심에 이끌려 구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게이는 커다란 돌 하나를 주워 구멍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역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실망한 아게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구슬을 따라 구멍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구멍 안으로 들어가니 바람만이 아게이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갈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아게이를 둘러쌌습니다. 아게이는 깜짝 놀라 눈을 감았어요. 잠시 이후 회오리 바람이 멈추고 주위는 조용해졌습니다. 아게이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밝은 태양이 아게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높은 하늘, 빛나는 태양, 아름다운 숲. 아게이는 캄캄한 구멍 속이 아니라 너무도 아름다운 숲 속에 있었습니다. 아게이는 너무도 놀랐지만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 크라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정신을 가다듬고 앞으로 나아갔지요. 얼마쯤 걸어가자 커다란 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집은 대문에 거대한 손잡이가 달려 있었어요. 아게이가 문을 열자 페야 말리수사 수녀님이 나타났습니다. 수녀님은 미소를 지으며 사냥꾼 아게이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냥꾼 아게이님. 저를 아십니까? 그럼요. 저는 이미 당신이 처한 재앙을 잘 알고 있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자, 여기 거울을 받으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해가 질 때 마지막 햇살을 이 거울로 받아 당신의 집을 비추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입니까? 그러자 페야 말리로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자, 이 금불 나팔을 받으세요. 소녀님은 사냥꾼 아게이에게 금불 나팔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의 뿔입니다. 만약에 견디기 힘든 일이 일어나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이 금불 나팔을 보세요. 나팔을 불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알겠지요? 네, 잊지 않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냥꾼 아게이는 페아 말리로사 소녀님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대한 손잡이가 달려있던 대문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자기 집이 아게이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아내가 환한 웃음을 머금고 달려나오고 있었지요. 아게이는 마주 달려가 활짝 웃으며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게이는 이상한 구멍, 회오리 바람, 그리고 거대한 문고리가 달린 대문에서 나온 페아 말리로사 소녀님과의 이야기 등 모든 것을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빨간 석양빛이 아게이의 오두막을 비추었습니다. 아게이와 마리아 크라사는 페아 말리로사 소녀님의 말대로 마지막 햇살을 거울로 받았습니다. 그 순간 거대하고 아름다운 궁전이 나타났어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높고 커다란 성벽을 가진 궁전이었습니다. 거대한 궁전 안에는 아게이가 살던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었습니다. 아게이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 크라사는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소식을 들은 마이니 왕이 사냥꾼 아게이를 몰아내고 마리아 크라사를 차지하기 위해 숲으로 왔습니다. 아게이의 집이 있던 곳에 도착했을 때 왕은 너무도 놀라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지요. 예전에 초라한 오두막집 대신 거대한 궁전이 우뚝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왕은 수많은 군대를 보내어 궁전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어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높고 높은 궁전의 성벽을 향해 숲의 나무처럼 많은 수의 군대가 세찬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지요?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 크라사가 오들오들 떨며 걱정을 했습니다. 저것 보세요. 나쁜 마이니 왕이 수많은 군사들을 몰고 우리 집으로 오고 있어요. 왕은 당신을 죽일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마리아 크라사,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요. 아게이가 아내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이 금불 나팔이 있소. 페아 말리로사 수녀님이 내게 준 마법의 나팔이라오. 이것이 우리를 왕으로부터 구해줄 거요. 아게이는 금불 나팔을 들어올려 힘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궁전을 빈틈없이 둘러쌌습니다. 이 광경을 본 욕심쟁이 왕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왕은 무서움에 떨며 말머리를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의 군사들도 왕을 따라 무기를 버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왕은 다시는 그 숲 근처에도 가지 않았답니다. 아게이와 마리아 크라사는 자신들의 아름다운 궁전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호박벌과 여우. 어느 날 여우가 나무 옆에서 땅을 파다가 크고 통통한 호박벌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거 쓸모가 있겠는걸? 여우는 호박벌을 잡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 어떤 집에 다다랐어요. 작고 까만 여자가 그 집 안에서
마루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우는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지요. 안녕하세요. 작고 까만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저 제 가방을 여기에 좀 놔둬도 될까요? 잠깐 친구네 집에 좀 다녀오려고요. 네, 그러세요. 그런데요, 절대로 제 가방 안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나요? 여우가 작고 까만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절대로 가방 안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작고 까만 여자의 약속을 받아낸 여우는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총총 걸음으로 재빨리 걸어갔어요. 그런데 작고 까만 여자는 가방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우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여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가방 안을 살짝 엿보았지요. 그런데 그만 크고 통통한 호박벌이 가방이 열린 틈을 타 재빨리 가방 밖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작고 까만 여자의 꽃고닥이 날쌔게 달려가서 그 호박벌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잠시 후 여우가 돌아왔습니다. 여우는 돌아오자마자 가방 안을 들여다보더니 작고 까만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크고 통통한 호박벌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자 작고 까만 여자가 대답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내가 그만 약속을 어기고 당신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크고 통통한 호박벌이 가방 밖으로 날아나왔는데 그 벌을 우리 꽃고닥이 한 입에 삼켜버렸지 뭐예요? 오, 저런, 어떻게 이런 일이? 여우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크고 통통한 호박벌 대신에 당신의 꽃고닥을 가져가겠습니다. 여우는 작고 까만 여자의 꽃고닥을 잡아서 호박벌 대신에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걷고 또 걷던 여우는 어떤 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집 안에서는 작고 빨간 여자가 양말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우가 상냥하게 인사를 했지요. 안녕하세요. 작고 빨간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저 제 가방을 여기에 좀 놔둬도 될까요? 잠깐 누구네 집에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세요. 그런데요, 제 가방 안을 절대로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나요? 어, 그럼요. 절대로 가방 안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작고 빨간 여자는 단단히 약속했어요. 그 집을 나온 여우는 총총 걸음으로 재빨리 걸어갔습니다. 작고 빨간 여자도 가방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우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여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마자 가방 안을 살짝 엿보았어요. 그런데 그만 꽃고닥이 가방의 열린 틈으로 훌쩍 빠져나오더니 불이 나게 가방 밖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작고 빨간 여자의 돼지가 달려나와 꽃고닥을 쫓아가다가 그만 멀리까지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여우가 돌아왔어요. 여우는 돌아오자마자 가방 안을 들여다보더니 작고 빨간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귀여운 꽃고닥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자 작고 빨간 여자가 대답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내가 그만 당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당신 가방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꽃고닥이 가방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우리 집 돼지가 꼬꼬닭을 쫓다가 그만 아주 멀리까지 보내버렸답니다.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요? 저런, 어떻게 이런 일이? 여우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귀여운 내 꼬꼬닭 대신에 당신의 돼지를 가져가겠습니다. 여우는 그 작고 빨간 여자의 돼지를 꼬꼬닭 대신에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어요. 여우는 한참을 걷다가 어떤 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집 안에서는 작고 노란 여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우는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고 노란 여자도 대답했어요. 저 내 가방을 여기에 좀 놔둬도 될까요? 잠깐 누구네 집에 좀 다녀오려고요. 네, 그러세요. 그런데요, 내 가방 안을 절대로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나요? 그럼요, 가방 안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작고 노란 여자가 약속했습니다. 여우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누군가의 집으로 총총걸음으로 재빨리 걸어갔습니다. 그 작고 노란 여자도 가방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우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여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마자 가방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돼지가 그 가방의 열린 틈으로 뛰쳐나와 가방 밖으로 달아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작고 노란 여자의 어린 아들이 막대기를 들고 돼지를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그만 돼지를 집 밖으로 멀리멀리 도망치게 하고 말았어요. 이윽고 여우가 돌아왔습니다. 여우는 돌아오자마자 가방 안을 들여다보더니 작고 노란 여자에게 물었지요. 제 돼지는 어디에 있나요? 그러자 작고 노란 여자가 대답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내가 그만 당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당신 가방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돼지가 가방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나의 어린 아들이 돼지를 잡으려고 막대기를 들고 따라가다가 그만 집 밖으로 달아나게 했습니다. 저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 내 돼지 대신에 당신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여우는 그 작고 노란 여자의 어린 아들을 돼지 대신에 자기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어요. 여우는 걷고 또 걷다가 어떤 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집 안에서는 작은 초록색 여자가 생강빵을 굽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우가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초록색 여자가 대답했어요. 저 제 가방을 여기에 좀 놔둬도 될까요? 잠깐 저기 누구네 집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요. 네, 그러세요. 그런데요, 제 가방 안을 절대로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절대로 가방 안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작은 초록색 여자가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 여우는 길을 떠났습니다. 여우는 누군가의 집으로 총총 걸음으로 걸어갔어요. 여우가 사라지자마자 생강빵이 맛있게 익는 냄새가 오븐에서 새어나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그 집에 내 딸이 엄마를 조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지금 생강빵 먹으면 안 돼요? 작은 소년도 가방 안에서 외쳤습니다. 아줌마, 생강빵을 지금 먹으면 안 될까요? 물론 그 작은 초록색 여자는
가방 안에서 나는 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당장의 가방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년은 풀려나게 되었지요. 작은 초록색 여자는 여우가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소년 대신에 크고 까만 개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마침내 여우가 돌아왔어요. 여우는 돌아오자마자 자기의 가방을 쳐다보았습니다. 가방은 여전히 소년이 들어있는 것처럼 불룩했지요. 그래서 여우는 안심하고 가방을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우는 한참을 걸은 뒤에야 앉아서 쉬기에 딱 좋은 장소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가방을 내려놓고 앉은 다음 가방을 풀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방에서 크고 까만 개가 튀어나왔습니다. 까만 개는 몹시 배가 고팠지요. 생강빵을 먹지 못하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까만 개는 여우를 한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한편 소년은 자기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초록색 여자는 오븐에서 다 익은 생강빵을 꺼냈습니다. 네 명의 소녀와 그 작은 소녀는 테이블에 앉아서 작은 초록색 여자가 주는 것을 받아 먹었어요. 엄마를 위해서 한 개, 그들의 개가 여우를 처치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주려고 또 한 개를 남겨두고 말입니다. 엄마는 빵을 굽느라고 빵을 드시지 못했거든요. 개는 집으로 다시 돌아와 생강빵을 먹었고 소년도 네 명의 소녀와 엄마도 모두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달걀에서 나온 아이. 옛날 옛날 한 옛날에 바다가 가까이 있고 숲이 우거진 곳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식을 얻기 위해 하늘에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너무 늙어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버섯을 따러 숲으로 들어갔어요. 한창 숲속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노인이 나타나서 할아버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압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보시오, 당신은 늘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요. 아이를 갖고 싶다면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달걀을 한 개씩 달라고 하시오. 41개의 달걀을 가져다가 구멍에 심어 보시오. 혹시 아오, 어여쁜 아기를 갖게 될지. 할아버지는 그 길로 마을로 돌아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달걀을 한 개씩 얻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을 돌자 정말 41개의 달걀이 모였어요. 할아버지는 달걀을 구멍에 심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대에 부풀어 서로를 쳐다보았지요. 마침내 구멍 속에 41개의 달걀에서 동시에 건강하고 단단한 산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만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약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러나 약해 보이는 아이에게는 어떤 이름을 지어주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 너는 못난이야. 할아버지가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튼튼하게 자라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쑥쑥 커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40명의 아이들은 밭에 나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도왔어요.
마지막 막내 못난이는 집 안에서 놀기만 했습니다. 형들은 들에 나가서 풀을 베고 건초 더미를 쌓아 올리며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막내는 한가롭게 노래나 부르고 낮잠을 자고 방 안에서 뒹굴었습니다. 화가 난 할아버지가 보다 못해 꾸짖었어요. 막내야, 너는 어리지만 정말 못됐구나. 형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부지런한데 너는 먹기도 돼지처럼 많이 먹으면서 잠만 자고 일은 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 도대체 어떻게 할 셈이냐. 얘야, 아빠와 함께 일을 하러 가자. 할아버지는 못난이를 겨우 달래 들판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40개의 커다란 건초 더미가 놓여 있었어요. 와, 역시 착하고 부지런한 아이들이구나. 막내야, 이 건초 더미를 좀 봐라. 겨우 일주일 만에 이렇게 풀을 베어 쌓아 올려놓았구나. 다음 날 할아버지는 막내 못난이를 데리고 다시 들판으로 갔습니다. 막내에게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어제 있었던 40개의 건초 더미 가운데 한 개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상한데 왜 하나가 없을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둑을 잡을게요. 제게 100루블만 주세요. 그러면 도둑을 잡아올게요. 못난이는 할아버지에게 100루블을 받아서 대장간으로 갔습니다. 아저씨, 제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꼼짝없이 묶을 수 있는 쇠사슬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아니, 그건 어디다 쓰려고? 묻지 말고 그냥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여기 100루블이 있어요. 이거면 되지요? 대장장이는 열심히 쇠사슬을 만들어 못난이에게 주었습니다. 쇠사슬을 받은 못난이는 들판으로 갔어요. 그리고 건초 더미로 숨어들어가 도둑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따라 바다에서 파도가 요란하게 쳤습니다. 그러더니 바다 깊은 곳에서 하얀 암말이 나왔어요. 암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건초 더미 쪽으로 달려와서 건초 더미 하나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못난이는 순식간에 암말을 잡아 쇠사슬로 단단히 묶었어요. 이때부터 암말에게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못난이는 암말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암말이 못난이에게 말했어요. 나를 잡다니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군요. 만약 당신에게 나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 새끼 말들을 가질 수 있게 해드리죠. 못난이는 암말의 말이 끝나자마자 펄쩍 뛰어 암말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암말은 해변가로 뛰어가 푸른 바다를 향해 크게 한번 울었어요. 푸른 바다 속에서 41마리의 멋지고 훌륭한 말들이 해변가로 달려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밖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리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마당으로 나갔어요. 할아버지의 집에는 말이 없었거든요. 마침 막내 못난이가 말대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빠? 형님들은 모두 집 안에 있나요? 그럼 지금 아침을 먹고 있지. 막내 못난이가 큰 소리로 형들을 불렀습니다. 형들은 집 안에서 우르르 몰려 나왔지요. 형님들, 이제 우리 모두 한 사람이 한 마리씩 말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말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훌륭한 말들이지요. 자, 이제 이 말들을 타고 신부를 찾으러 가요. 형들은 말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을 타고 신부를 찾아 길을 떠났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꺼번에 아이들이 떠나자 몹시 섭섭했지만
좋은 신부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형제들은 말을 타고 세상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형제들은 다른 형제가 상처를 받을까 봐 먼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신부를 찾는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어디서 41명의 신부를 한꺼번에 찾을 수 있겠어요? 어떤 어머니에게 41명이나 되는 딸들이 있겠어요? 형제들은 39개의 대륙을 다니며 신부감을 구했습니다. 세계 곳곳을 떠돌아 다니다가 그들은 거대한 산 아래 있는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궁전에 다다랐습니다. 궁전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궁전의 넓은 마당에는 금으로 된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탁에는 41개의 의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41명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말을 마당의 나무에 메어두고 식탁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바바야가 할머니가 나타나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젊은이들 난데없이 나타나서 허락도 없이 남의 식탁에 앉다니. 할머니 소리치지 말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좀 주세요. 그리고 목욕물을 받아주세요. 막내 못난이가 말했습니다. 너무도 당당한 못난이의 말에 이 젊은이들이 귀한 신분이라고 생각한 바바야가 할머니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목욕할 수 있도록 물을 받아놓았지요. 이복의 젊은이들, 자네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원하는 게 뭔가? 우리는 각자 신부를 찾고 있어요. 아, 나에게 딸들이 있는데. 바바야가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높은 망루로 훌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1명의 아름다운 딸들을 데리고 왔어요. 41명의 젊은이들과 아가씨들은 함께 산과 들을 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춤을 추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그들은 곧 결혼을 준비했지요. 하지만 바바야가 할머니는 젊은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귀한 신분의 젊은이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바바야가 할머니는 젊은이들을 쫓아낼 못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막내 못난이는 자신이 타고 온 말에게 갔어요. 말은 못난이를 보더니 갑자기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님, 오늘 밤 잠을 잘 때 형제들 모두 각자의 신부들과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막내 못난이는 이 사실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바바야가의 딸들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형제들은 신부들의 옷을 입고 신부들의 옆방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깊은 잠에 빠졌지만 막내 못난이는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바바야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의 충성스런 종들아, 모두들 내 말을 들어라. 난폭한 저 불청객들을 베어버려라. 충성스러운 바바야가 할머니의 종들은 남자 옷을 입고 자고 있는 바바야가의 딸들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못난이 막내는 얼른 일어나 형님들을 깨웠어요. 그리고 방금 일어난 끔찍한 일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신부들을 잃고 몹시 슬펐지만 꿈을 거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에 올라타 바바야가의 종들이 눈치채지 않게 몰래 도망쳤어요. 아침이 되자 바바야가 할머니는 남자 옷을 입고 죽어있는 딸들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바바야가 할머니는 멍하니 죽은 딸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너무도 기가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다 그 형제들 때문이야. 화가 난 바바야가 할머니는 불방패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문을 외우자 불방패에서 불길이 솟았어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길은 형제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은 말을 타고 불이 났게 도망쳤지만 그들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는 바바야가 할머니가 불방패를 들고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바바야가 할머니는 불방패로 불을 내뿜으며 사방을 태웠습니다. 젊은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죽음을 기다렸어요. 이때 막내 못난이가 주머니에서 바바야가 할머니의 손수건을 꺼내들었습니다. 다행히 못난이는 바바야가 할머니의 요술 손수건을 훔쳐오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못난이는 손수건을 높이 들고 흔들었어요. 그러자 커다란 다리가 강 위로 솟아났습니다. 형제들은 말을 타고 강을 건넜어요. 바바야가 할머니도 재빠르게 다리에 올라서서 젊은이들을 쫓아왔습니다. 바바야가 할머니가 다리 중간쯤 왔을 때 못난이는 건너편 강가에서 다시 손수건을 높이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커다란 다리가 순식간에 강물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못된 바바야가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물론 다리와 함께 물속에 빠지고 말았지요. 젊은이들은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형제들은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열심히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늑대의 꼬리. 어느 날 늑대 한 마리가 한가로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커다란 사냥개들이 나타나 늑대를 쫓기 시작했어요. 사냥개들은 무섭게 짖어대면서 달리고 달려서 마침내 그 늑대를 거의 잡을 수 있으리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아, 어디로 도망치지? 때마침 늑대는 운 좋게도 산에 있는 동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동굴은 늑대가 들어가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늑대는 바람처럼 빠르게 동굴로 들어가 몸을 숨겼어요. 그 동굴은 덩치가 커다란 개들이 들어오기에는 입구가 너무 작았습니다. 사냥개들은 동굴 바깥에 지켜서서 망을 볼 수밖에 없었지요. 늑대는 가쁜 숨을 내쉬며 호흡이 진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숨찬 것이 가라앉고 마음도 많이 차분해지자 늑대는 동굴을 발견하고 재빨리 피한 자신이 참으로 영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지요. 다리야, 다리야, 너는 이 동굴로 내가 도망쳐 들어오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지? 나는 바위와 강을 뛰어넘으며 열심히 달려서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어. 정말 위험한 순간도 있었어. 그러나 나는 재빠르고 용감하게 모든 장애물들을 해치고 너를 이곳으로 안전하게 데려왔단다. 네 개의 다리가 말했어요. 오, 그랬구나. 정말 훌륭한 다리네. 늑대는 벙긋벙긋 웃으며 칭찬했습니다. 그 다음 귀, 너는 나를 어떻게 도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동굴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해줘. 늑대는 쫑긋한 두 귀에게 물어보았어요. 나는 먼저 오른쪽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그리고 왼쪽에서 나는 소리와 주의 깊게 비교했지.
그래서 개들이 오고 있는 쪽을 알아차리고 도망갈 방향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었던 거야. 내가 그 위험한 순간에 조금이라도 판단을 잘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니?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 두기는 생각만 해도 무서운지 다시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럼 네 말이 맞고 말고 넌 정말로 훌륭하구나. 늑대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너는 뭘 했니? 두 눈을 향해 늑대가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안전하게 도망하도록 무슨 도움을 주었지? 두 눈이 으스대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바라보았어. 그래서 어느 길이 가장 안전한지를 미리 판단하여 그 길로 이끌었지. 만약 내가 잘못 판단해서 막다른 길로 이끌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니? 나의 정확한 판단으로 길을 찾고 결국에는 이 동굴도 발견한 거지. 그랬구나. 정말로 훌륭하다. 늑대는 두 눈에게도 칭찬했어요. 늑대는 이렇게 똑똑한 다리와 이렇게 똑똑한 귀와 이렇게 똑똑한 눈을 가진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정말로 영리한 동물이야. 늑대는 편히 쉬기 위해 등을 동굴 벽에 기대려고 했어요. 그때 늑대는 문득 자신의 꼬리를 보게 되었지요. 꼬리야, 너는 무엇을 했니? 모두가 나를 살리려고 했을 때 너는 무엇을 했지? 솔직하게 말해보렴.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정말 알고 싶구나. 내 생각에 너는 도움이 될 만한 아무 일도 한 것 같지가 않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너는 그저 내 뒤에 붙어서 내가 가는 대로 촐랑대며 따라오기만 했지? 내가 너를 항상 달고 다니니까 너는 그저 가만히 매달려만 있었을 거야. 다들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너는 무슨 일을 했니? 여전히 나만 의지하고 있었잖아. 너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오히려 나를 잡으라고 꼬리를 흔들진 않았니? 꼬리는 늑대의 말을 듣자 너무나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늑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늑대야, 내가 뭘 했는지 말해줄게. 나는 그 큰 사냥개들에게 너를 잡으라고 열심히 흔들어 신호했어. 사냥개들을 불러서 너를 바짝 따라오게 했지. 늑대는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이런 나쁜 놈, 이 고약한 꼬리 같으니. 너무나 화가 난 늑대는 소리소리 지르며 자신의 꼬리를 잡으려고 정신없이 돌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꼬리는 잡히지 않고 꼬리는 늑대의 약을 올리는 말만 계속해서 퍼부어댔습니다. 늑대는 꼬리를 잡으면 있는 힘을 다해 깨물려고 이에 바짝 힘을 주고 쫓았지만 꼬리는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더욱더 늑대를 화나게 만들기만 했어요. 마침내 늑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당장 나가 이 나쁜 꼬리야. 당장 사라져버려. 동굴 밖으로 꺼져. 늑대는 즉시 꼬리를 동굴 밖으로 밀쳤습니다. 늑대는 자기의 꼬리를 밀어내면 당연히 자신의 몸도 덩달아 바깥으로 끌려나가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늑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꼬리가 나오자 당연히 늑대의 네 발과 두 눈과 두 귀와 온몸이 함께 밖으로 나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줄곧 동굴 밖에서 늑대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있던 사냥개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늑대를 잡아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기 코끼리 이야기. 코코는 12살짜리 아기 코끼리입니다. 아기 코끼리이기는 하지만 덩치는 꽤나 컸지요. 코코의 아버지는 아프리카의 정글 속에서
코끼리들의 왕 노릇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코코가 아직도 정글 속에 살고 있다면 으스대며 왕자 노릇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코코가 긴 코를 흔들며 즐거운 듯 마을 한 가운데를 걷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 코끼리가 정글의 왕자 코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코코는 불쌍하게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코끼리 사냥꾼에게 잡혔습니다. 인간 사회에 끌려온 코코는 어미의 젖 대신에 양적과 우유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엾은 코코는 싱싱한 정글의 향기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코코에게도 어엿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의지할 데가 없어진 처량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코코는 정글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과 다름없이 그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코코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상아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값비싸게 팔리는 상아가 자라 있다면 아마 누구든지 코코를 데려가다 기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코코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집이 워낙 커서 먹여 살리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도 코코를 맡아 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코코는 긴 코를 흔들며 천천히 걸어서 온 마을을 여기저기 쏘다녔습니다. 모든 것을 태울 듯이 뜨거운 아프리카의 태양빛 아래에서는 낮에는 활기차게 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아침 무렵에나 반짝 일을 하지 낮만 되면 아무데나 그늘을 찾아 낮잠을 잤습니다. 이런 때 코코가 어슬렁거리며 가까이 오면 사람들은 축축 늘어지는 긴 코로 재주를 부리게 하면서 한때를 즐겼지요.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빵 조각이나 먹다 남은 과일, 달콤한 사탕 등을 던져주기 때문에 코코는 늘 배가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것 중에서 코코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작고 동그란 사탕이었습니다. 코코는 사탕을 입에 넣으면 기분이 좋아서 살레살레 엉덩이를 흔들 정도였어요. 달디단 사탕 맛 때문에 코코는 더욱 마을을 떠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사탕을 파는 가게 앞에 가면 더욱 신바람이 나서 흥겹게 춤을 추었어요. 코코는 자기에게 맛있는 것을 주는 사람들이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순진한 아기 코끼리 코코는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어느 날 코코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마을 한 가운데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명절날이었어요.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구나. 저기로 가면 마시는 것을 많이 주겠지. 코코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앞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습니다. 어서 와라 코코야. 우리를 즐겁게 해주려고 왔니? 사람들은 흥겨워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비스킷과 사탕 부스러기 등 테이블에 남은 음식을 코코에게 먹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명절날인데 코코에게도 한 잔 먹이는 게 어때요? 그거 참 기막힌 생각이군.
한 청년이 독한 술을 큰 그릇에 부어 코코 앞에 놓았습니다. 코코는 냄새를 맡고 술을 조금 핥다가 크게 재채기를 했어요. 하하, 우스운 걸 달지 않으면 안 드시는 모양이지. 그럼 어떡한다? 단 술 한 병을 더 부어볼까? 턱에 수염이 많이 난 아저씨가 이번에는 시로프라는 단술을 한 병 쏟아 넣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서로 자기가 마시고 있던 술을 부었습니다. 조금 핥아본 코코는 단숨에 그 많은 술을 쭉 들이켰습니다. 커다란 덩치답게 그 많은 술을 단번에 마셔버리는 바람에 사람들 모두 허리를 잡고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코코는 머릿속을 톡톡 쏘는 그 단맛을 더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뒤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통 말을 듣지 않았어요. 코코는 무거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코코가 눈을 떴을 때는 한밤중이었어요. 코코는 술에 취해서 골아떨어졌기 때문에 온몸이 노곤했습니다. 간신히 일어나 마을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모습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워 차마 눈을 뜨고는 못 볼 지경이었어요. 코코는 생전 처음 마신 술의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가면 그 단물을 얻어 마실 수 있을까? 아, 먹고 싶어. 코코는 그 신기한 단물을 마시고 싶어 어제 갔던 그 장소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디에 가야 하나? 눈을 크게 뜨고 마을을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니는데 어제 자기에게 술을 준 젊은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 그 아저씨다. 코코는 너무나 반가웠어요. 얼른 긴 코를 내밀고 술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지가 한 푼만 주세요 하면서 손을 내미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제는 명절도 지났기 때문에 아무도 어제와 같은 맛난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코코를 놀리고 구박할 뿐 하다못해 빵 한쪽도 던져주지 않았지요. 코코는 코를 둘둘 말아보기도 하고 귀를 부채처럼 앞뒤로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굵은 다리를 들먹이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 신기한 물을 마시고 싶어 부끄러움도 있고 온갖 재롱을 다 부렸습니다. 늠름해야 할 정글의 왕자가 가련한 거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코코는 바나나도 비스킷도 싫었어요. 오로지 단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마을을 헤매다가 저녁때가 되면 그 커다란 백가죽이 텅텅 비어서 축 늘어졌고 위에서는 쪼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이런 때 코코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숲속이 생각났어요. 그곳에서는 코끼리들이 마음껏 활개치며 돌아다녔습니다. 푸른 풀이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그립구나.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겠지. 코코는 사람들이 잠든 고요한 마을을 빠져나와 곧장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높다란 하늘에 휘영청 달이 밝았어요. 숲 가까이에 이르자 인간 세계에서 맛보지 못한 상쾌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코코의 몸속에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자기도 모르는 강력한 어떤 힘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코코는 자기를 잊은 듯 무작정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수풀 속에 코를 쳐박고 야들야들한 나무순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뛰어든 코코를 본 숲속의 동물들은
도망을 가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무 위에 있던 원숭이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썩은 가지를 걷어 코코에게 마구 집어 던졌어요.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나 아무도 코코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하이에나도 표범도 노루도 그리고 부엉이도 코코를 보자마자 걸음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도망치자 기분 나쁜 냄새가 나. 저 코끼리에겐 고약한 사람 냄새가 나는걸? 숲속의 동물들은 이렇게 속삭이며 도망을 쳤습니다. 코코의 살갗에는 인간 세계의 냄새가 아주 짙게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코코를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숲속에 있는 먹을 것이라고는 인간 사회에 길들여진 코코의 입에는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난 여기서는 살 수가 없겠구나.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드디어 코코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허전하게 마을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무렵 코끼리 사냥꾼으로 유명한 군인 하나가 이 마을에 왔습니다. 이날 마을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코코를 보고 그 군인은 깜짝 놀랐어요. 만일 이와 같은 으젓한 코끼리가 정글 속에 있다면 사람들이 얼씬도 못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며 재주를 부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야, 이놈 참 괴상한 놈이로구나. 코끼리다운 맛이 하나도 없잖아. 이 군인은 이때까지의 코코에 대한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듣고서 더욱 놀랐습니다. 그리고 배를 움켜잡고 웃어댔지요. 후하, 코끼리가 술을 마셔? 그런 줄 알았으면 정글의 코끼리들에게 모조리 술을 먹여 몽땅 사로잡아 버릴 걸 그랬군. 군인은 장난삼아 코코에게 독한 술을 세숫대야 하나 가득 먹였습니다. 코코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와, 이 코끼리 좀 봐. 별 재주를 다 부리는군. 코코는 재주를 부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있는 대로 온갖 재주를 다 부렸습니다. 그리고 술에 한껏 취해 정신없이 비틀비틀 걸어갔어요. 머릿속이 텅 비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에이 참, 다리가 왜 이렇게 무겁담. 얄밉게도 말을 안 듣는군. 코코는 드디어 마을 어귀 한적한 곳에 벌렁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햇님이 기울고 사방이 어두워졌지만 코코는 밤이 된 것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코코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글의 왕이 되었어야 할 코코는 가엾게도 이렇게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늑대의 꼬리 이야기는 개들에게 쫓기던 늑대가 감사하게도 목숨을 구하게 되었는데 꼬리를 업신여기며 구박하다가 결국 그 꼬리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던 늑대는 눈, 귀, 다리 등은 큰 역할을 하고 꼬리는 전혀 하는 역할이 없다고 무시했다가 결국 큰 코를 다친다는 이야기랍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사슴의 뿔과 다리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사슴도 멋진 뿔만 자랑스러워하다가 결국엔 그 뿔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지요. 다시 한번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